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덕입니다. Welcome to 15 Minutes English. 야, 15분 영어입니다. 자, 여러분 문덕의 15분 영단어. 자, 오늘은 말이죠. 저와 함께 이제 접두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시간 가질 거예요. 자, 영어 단어는 뭐와 같다고요? 환자, 아니 한자라니까요. 한자와 같다. 영어 단어는 쪼개질 수 있다. Divide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breakdown에서 의미를 추출해낼 수 있다. 자, 오늘 우리가 소개할 다섯 가지 역시 접두어입니다. 우선 pre라는, 그리고 pro, 그 다음에 with, 그 다음에 접두어 in, 그 다음에 마지막 de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아예 그 단어로 되는 접두어도 있네요. 뭐죠? 그렇죠, in. in은 선생님 전치사 안도 있네요. 그 의미 그대로세요. 와, 여러분 많이 아시네. 바로 그 의미가 접두어 의미에 살려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맨 처음에 보면 pre라는 이 접두어가 있습니다. 단어 맨 앞에 이런 스펠링이 나오면 벌써 이 단어들은 뭔가 미리 이럴 거예요. 자, 오늘 준비한 단어가 뜻이 준비하다네요. 와, prepare, 준비는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놓다, 준비하다, prepare. pre가 미리구나. 중요한 건 PRD에 아주 힘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접두어 알면 우리 효과가 뭐라고요? 좀 모르는 단어 볼 때 대충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 전쟁이 뭐죠? 전쟁? 누가 막 싸우는 거야. 일단 싸우지 말라고 워워 이렇게 해서 war. 오케이. 전쟁이죠. 앞에다 pre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의미 추출해 보시죠. pre-war. 오케이. 전쟁 전의. 이렇게 의미를 편안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접두어 어원하는 겁니다. 알겠지요? 자, prepare는 이제 준비하다 되겠고요. 만약 이래도 선생님 자꾸 저는 까먹어요. 프리가 왜 미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여러분 저희 시골에 계신 어머니도 이 프리라는 접두를 아십니다. 어떻게? 미리라는 거. 예, 씨는 미리 뿌리는 거죠. 미리 뿌린다. 아시던데 뭐. 그래서 미리 씨를 뿌리고 나중에 수확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프로입니다. 프로가 앞이죠. 프로는 앞이나 앞으로라는 이런 접두어입니다. 이 프리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 참 재미나는 게 프리는 보통 시간적으로 많이 씁니다. 시간적으로 좀 before 뭐 이런 의미, 미리라는 의미로. 프로는 주로, 물론 시간에 쓰일 수는 있지만 주로 장소적으로 많이 씁니다. in front of의 의미로. 알겠죠? 프로는 정말 앞으로 이런 느낌. 자, 그래서 밑에 보면 progress가 앞으로 가다라는 의미로, grass가 가다라는 그런 또 나중에 어근을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쭉쭉 가게 되면 앞으로 진행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쉽다. 이제 세 번째 접두어는 이건 쉽지 않아요. 자, 위드를 만날 때 여러분 거부감이 들죠. 선생님 위드가 왜 뒤로예요? 에이, 위드는 함께잖아요. 그건 전치사이고요. 오늘은 전치사가 아니라 접두어 위드를 배우는 겁니다. 접두어 위드는 함께가 아니라 뒤로라는 거. 이건 되게 여러분 주의해서 잘 익히시죠. 조금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노래를 하나 또 좀 준비했습니다. 워낙 여러분 힘들어하니 제가 그 옛날에 좋아했던, 지금도 좋아하지만 우리 조용필 씨 노래 중에 창밖의 여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창밖의 여자. 저 창밖에도 지금 여자가 있던데. 이 노래를 보면은 자 이렇게 되죠. 쌤 정말 노래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뭐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못 부르는 척 하는 거예요. 웃기려고. 원래는 잘 부르는데 이걸 말이죠. 좀 개사해서 이렇게 할게요. 누가 위드를 함께라고 했는가. 지금 뒤로인데 자꾸 함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가 위드를 함께라고 했는가? 그럼 여러분이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여러분이 지금 함께라고 했지. 그럼 다시 내가 누가 위드를 함께라고 했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자, 두 번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차라리 그대 그 입으로 위드를 뒤로라 하라. 그럼 여러분 뒤로 이런 다음에 핸드폰 닫고 그냥 다른 거 보러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울어버릴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뒤로 두 번, 어? 아, 뭐야? 아니, 내가 두 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 뒤로,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또 공부 좀 합시다. 이걸 왜 하냐고요? 아이, 뭐 사는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재밌게 공부하는 거지. 자, 좀 부탁합니다. 네. 자, 시작합니다. Are you ready? 오케이, 바래. 그러면 누가 우리들을 함께라고 했는가? 안 하는데 다시. 누가 우리들을 함께라고 했는가? 차라리 차라리 그대 그 입으로 위들을 뒤로라 하라. 자, 이게 무슨 짓인지 알 수가 없네요. 힘드네요. 자, 여러분, 위드가 일단 뒤로라는 거. 자, 그렇다면 밑에 withdraw. 오, draw 끌다인데 위드가 뒤로야. 어, 여러분 은행에 가서 어때요? ATM으로부터 돈을 뒤로 이렇게 끌다. 당연히 인출하다겠지.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에 가서 어? 미국 군인들을 withdraw. 당연히 철수시키다겠죠. 이해되시죠? 너무 이런 의미를 막 외우려고 memorize 하려고 고문하지 마시고요. 어, 뒤로 끌다. 뭔가 뒤로 빼는. 편안하시죠? 자, 미국 사람들 바로 이래 영어를 잘하고 있다는 거. 자, 이번에는 자, in이 되겠습니다. in은 여러분 전치사 in과 같아요. with랑은 참 위드는 아까 어려운 게 함께인데 뒤로고 이는 그대로야. 아니고 실제로 또 아닙니다. 그 인서트는 뭔가 안에 넣는 거겠지. 그래 바로 삽입하다 되겠습니다. 오케이? insert coins 동전들을 삽입하는 거. 오케이. 문제 없지요. 자, 이번엔 d라는 접두어. 자, d가 아, 좀 생소할 땐 이럴 때 좀 투자하시고요. 아, d라는 스펠링은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이게 바로 DE가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depress는 말이죠. 이 press가 실제 단어죠. press가 뭔가요? 누르다 아닙니까? 그죠? D는 아래로야. 쌤이 이렇게 했는데 기분을 누가 위에서 아래로 확 누르는 거라. 그 depress는 우울하게 하다, 침울하게 하다. 아시겠죠? feel depressed. 오늘 침울하네요. 이럴 때 feel depressed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울하실 때는 여러분 노래 들으세요. 어? 노래를 불러. 누가 위드를 바로 기분 좋아지. 오케이? 자, 오케이. 좋아요. 아, 여러분, 다행히 참 우리가 우울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런 접두어라든가 나중에 어근도 소개할 텐데 이런 단어를 통해서 단순 암기가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까먹으니. 하지만 어원을 하면 기억력이 오래오래 지속이 되기 때문에 절대 디프레스 될 일이 없다는 거. 아시겠죠? 이런 희망과 함께 여러분 잘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우리 네이티브 스피커 선생님의 복습도 잘 좀 하시고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뵙죠.